전문 유튜버 복글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자 운동화 전문 유튜버가 되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는데 댓글을 보니까 착각은 갑벽 운동화를 좀 정리해 주세요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바로 캐치를 했죠. 제가 운동화를 지금까지는 한 50개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발이 가장 편한 운동화, 제 사심 버리고 진짜 솔직하게 오늘 골라볼게요. 제 자식들을 소개합니다. 이쪽이 아디다스 라인. 여기는 지금 회사인데 집에 운동화가 10켤레 정도 더 있거든요. 거기에도 이제 아디다스가 한 3켤레 정도 더 있어. 그 다음이 이쪽이 이제 나이키군, 자크미스 이런 거, 이런 시리즈도 있고, 데브, 톰삭스, 범고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쪽이 뉴발란스. 사실 뉴발란스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3개밖에 없더라고요. 이 3개가 어쩌면 오늘 순위권에 다 들어갈 친구들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예뻐서라도 가장 많이 신는 거 요거 2개, 오니츠카 멕시코 66 이런 거 있고, 아 요거 진짜 발편하고 잘 신고 있는 거, 맛땡김이랑 콜라보한 거, 랑 아식스에서 선물 받은 것도 있고, 새로운 라인인데 솔직히 이건 좀 경험이 없어요. 살로몬 하나 있는데 살로몬은 뭐 순위에 들어오겠죠? 그리고 이제 요 뒤쪽인데, 아 이렇게 발이 불편할 수도 있구나 하는 운동화가 일단 메종 미아라 야시로. 일단 얘는 착화감에서는 좀 문제가 있어요. 오로지 디자인을 위해서 신는 신발. 그 다음에 이쪽은 언다이드룸. 이런 거는 제가 언제 신느냐면 약간 로퍼를 대신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신는 신발들. 오트리도 있는데 착화감에서는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안 줍니다. 그냥 뭐 클래식한 느낌. 그 반스는 어센틱이랑 올드스쿨이랑 올드스쿨 컴피쿠시죠. 슬리본. 여기도 보물이 하나 있어요. 일단 한 10개만 한번 골라볼게요. 왜 이렇게 나 벌써 지쳤지? 오늘 저희 기준은 오래 걸을 때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러닝에 특별히 좋은 거는 제가 따로 언급을 해드릴게요. 누구부터 해? 토너먼 드로 하죠. 나 그거 자신 없는데 진짜 다 편한데? 그러면 일단 제가 운동화 뉴발란스 3개밖에 없는데 3개 다 들고 왔거든요. 1번은 제가 최근에 산 거 1906, 그리고 RC30, 그리고 993입니다. 일단 이거 두 개 중에서는 할 수 있어. 이거 둘 다 진짜 편하거든요. 근데 조금 종류가 다르게 편해요. 얘는 전체적으로 물렁물렁하게 편안하고, 993은 밑에가 딱딱한데 편해요. 물컹물컹이 좋은지 딱딱함이 좋은지인데 일단 직관적으로는 이쪽인 것 같아. 근데 얘는 딴 애라고 붙이면 얘도 올라와야 되는데 일단 넌 저리 가지는 마. 그리고 RC30이랑 1906 붙이면 이거예요. 이렇게 뭔가 인체공학적으로 막 돼있는 이거랑 이거 비교해보면 밑창을 봤을 때 이쪽 아니에요? 이거 신잖아요. 어떤 느낌 드냐면 더 신, 안 신은 것처럼 편하네요. 이거 왜 안 사? 근데 솔직히 이거 신고 뛰어보진 않았어요. 얘들을 신고 뛰어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걷는 거 기준으로는 너 1등, 현재 뉴발에서는. 자, 그 다음에 한 개씩 있는 올라온 애들을 붙여볼게요. 살로몬 XT6랑 반스의 컴피쿠시 1. 아 이거 여러분 이쪽이라고 생각하시죠? 살로몬이 착화감으로 유명하니까. 근데 제 신은 경험으로는 이거야. 이거 혹시 요거 컴피쿠시를 신어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제가 무슨 말 할지 알 것 같아요. 살로몬도 가벼운데 얘가 더 가벼워요. 이거는 발은 좀 이렇게 콩콩 보호해주는데 몰캉몰캉해서 발에 이렇게 착, 제가 이거를 신고 몇 시간을 걸은 적이 있는데 나중에 지났을 때 조금 갑갑한 느낌은 있었어요. 발등 여기까지 올라오거든요, 여기까지. 근데 얘는 오래 신으면 슬리퍼로도 신을 수 있는 요 라인이거든요, 요거. 얘 요물인데? 너 올라가. 이거 갑자기 또 깨알 자랑인데 저 이거 작년에 무신사 불프 때 2만 원대 주고 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이키. 경험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나이키 운동화 한 10종류 이상은 가지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저는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키에서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데이브레이크랑 코르테즈. 얘 둘 다 볼이 그렇게 넓진 않잖아요. 근데 특히 얘 진짜 편해요. 작년에는 진짜 하루에 15km씩 걸었거든요. 근데 요거 많이 신었어요. 아 이거는 진짜 비슷하다. 코르테즈.
제가 지금 신어보니까 두 개 비슷하게 편한데 뭐 차이냐면 얘 바닥에서 요 요철 있잖아요. 얘는 바닥에서 요철 없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콩콩 했을 때 얘가 더 부담이 없는 것 같았어요. 저 진짜 이 신발 진짜 좋아요. 뒤에 얼만큼 낡은지 보세요. 예쁜데 편하기까지 하고 발도 안 넓어 보이고 너 올라가도 돼. 아 이거 두 개 비슷하게 편한데? 일단 여러분 이 모델은 아디다스의 아스티어 우먼스 모델이고 이 모델은 아디다스 NMD V3 모델이에요. 이 운동화는 제가 몇 년 전에 너무 편해서 이걸 내 혼자 아는 게 죄인 것 같아갖고 제가 찐보라템인가? 거기서 진짜 편하고 예쁘다고 말씀드려갖고 완판시켰던 경험이 있는 운동화입니다. 댓글도 많이 봤어요. 후기 보라님 믿고 샀는데 진짜 너무 편해서 깜짝 놀라고 있다고. 얘는 요즘에 좀 새로 나온 모델이에요. 딱 봐도 약간 러닝화 같고 여름에 신기에 딱 좋은 청량함이 있고 위에 어퍼도 메쉬로 되어 있어서 지금 뭔가 편하게 신기 너무 좋은 운동화죠. 이거 진짜 편해. 딱 봐도 저는 이 신발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아 욕과겠구나 생각했거든요. 편한 정도가. 근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비교하기가 좀 그런데 둘 다 진짜 편해. 아 이거 진짜 힘들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거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는 비슷하게 편한데 얘는 약간 청량하기까지 하다? 이 어퍼의 약간 좀 두께감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절이 그래서 그런지 얘보다는 얘가 조금 더 쾌적한 느낌까지 있어서 이쪽인 것 같아요. 아 이것도 좀 비교 두 개 하기가 둘 다 너무 애정하는 애들이고 둘 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일단 이 모델은 아디다스 레이싱원, 이 모델은 아식스의 맛땡김 콜라보 라인입니다. 좀 모양 자체가 둘이 완전 다르잖아요. 얘는 좀 투박하고 쿠셔닝이 빵빵할 것 같고 이 친구는 요즘 유행하는 왜 굽낮고 좁은 볼의 운동화 딱 그 디자인이거든요. 둘 다 진짜 편해요. 편하긴 한데 착화감에서는 저는 이쪽에 더 손을 들겠습니다. 레이싱원. 지금 떨어졌다고 해도 토너먼트가 의미가 없는 게 이런 진짜 다 편하잖아요. 쿠셔닝 있고 인체 공학적으로 압을 분산시키고 발등까지 뭔가 편하게 이렇게 뭔가 좀 잡아주는 그런 종류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스니커즈처럼 얇게 생겼는데 진짜 편해서 피디님 아까 신어보고 신기한 게 바닥이 딱딱해요. 근데 딱딱한데 편해요. 가볍고 발볼이 좁아 보이지만 내부가 하나도 좁지 않고 왜냐면 이쪽으로 좀 높거든요. 그래서 발이 부어도 공간에서 좀 확보가 돼서 편하고 저는 이 모델을 오늘 영상을 계기로 좀 널리 알리고 싶고 공유하고 싶은 모델이에요. 진짜 편하거든요. 열외로 제가 요즘 굽낮은 운동화들 이렇게 슬림하고 이런 게 이제 여자 씬에서는 되게 유행이잖아요. 제가 오늘 두 개 비교해서 이것도 되게 편하게 잘 신었거든요. 삼바도. 근데 이거랑 이거 비교하면서 이쪽 만약에 이제 이렇게 얇은 운동화 중에 조금 더 다른 거 신고 싶다면 요새 많이 신으니까 요거 컬러도 막 저도 그레이도 있거든요. 요거 진짜 편해요. 여러분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다 편한데 어쨌든 다섯 개가 일단 올라왔는데 올라온 거 제가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요거 코르테즈 반스 컴피쿠시원 아디다스 NMD V3 뉴발란스 RC30 그리고 아디다스의 레이싱원 미모를 담당하고 있는 코르테즈와 컴피쿠시원. 이건 안 되겠어요. 제가 지금 당장 여러분 뭐일 것 같아요? 저는 코르테즈. 근데 여러분 요쪽인 것 같아. 컴피쿠시원. 왜 차이가 났냐면 쿠셔닝 비슷하게 좋은데 뚱뚱뚱 했을 때 발바닥 전체에서 조금이라도 압이 들어오는 거랑 그냥 내 발바닥처럼 먼저 탁 하고 나랑 붙어있는 느낌은 요쪽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디자인은 달라도 비슷한 종류로 편안한 거거든요. 얘가 레이싱원이고 NMD V3 모델인데 이 두 개가 아디다스에서 바닥이 딱딱한데 완전 편하고 가벼운 운동화거든요. 와 이걸 내가 어떻게 정해? 이걸 정할 수가 있나? 지금 당장 마라톤을 나가야 한다면? 마라톤을 한다면 운동화를 더 꽉 묶겠어? 오늘 영상 여러분 끝이 안 나겠는데 이걸 정할 수가 있나? 나 그냥 어떤 식으로 결정했냐면 발볼에서 얘가 이겼어요. 얘는 여러분 딱 봐도 볼이 되게 넓죠? 이건 볼이 넓다기보다는 밑에는 되게 이렇게 얇은데 위로가 공간이 많이 있어서 발이 넓은 분들도 절대 피곤하다고 느낄 신발은 아닌데 얘는 제 기준에서는 여기가 통통 남아요. 그래서 아예 안 신은 것 같은 느낌 정도? 그리고 이제 여러분 3파장 3개가 남았어요. 자 RC30 컴피쿠시원 그리고 너 1, 2, 3등 한꺼번에 그럼 그렇게 할까? 네, 3등을 먼저 골라볼까? 3등?
3등 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반스는 착화감하고 관계없는 줄 알았죠. 반스 이 모델은 착화감하고 완전 관계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RC30은 더싱 같다고 말하고 다니거든요. 이거랑 이제 반스... 아 이거는 미쳤다. 이거는 반스 신큐즈는 예일 것 같은데? 아니 왜냐면 여러분 둘 다 너무 편한데 제가 기준으로 생각한 거는 훨씬 더 오래 걷는다 쳤을 때는 요걸... 어? 진짜? 1등이? 아니 이게 뭐냐면 더신처럼 편한 신발 맞거든요. 진짜 자주 신는 신발인데 동시에 신어봤더니 되게 오래 걸었다 그러면 이제 발바닥이 지글지글 조금 피로가 오잖아요. 그랬을 때 얘가 더 안정적으로 받쳐줄 것 같은 느낌? 모르겠어요. 저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안 되겠다. 다시 한번 더 신어봐. 반대발로 신어봐야 되겠다. 자, 다시 오른쪽으로 이거 신고. 아, 여러분 이렇게 보면 알겠어요. 여기만 해서 이렇게 해봤을 때 피로도가 얘가 더 없어. 제가 가진 운동화 선에서는 착화감 1등은 바로 반스의 컴피쿠시입니다. 와. 잘하고 있는 건가? 좀 걱정이 돼요. 한 번 더 신어볼게요. 아니야, 맞아. 반스 컴피쿠시가 1등이야. 왠지 반스는 뭔가 멋으로 신고 코디로 신는 신발이라고 많이 생각하셨을 텐데 얘만은 그게 아니에요. 얘는 코디도 코디인데 편안함으로 신는 1등 신발. 이 운동화 이제 인기템 되겠네? 여러분 제가 이제 여자 운동화 전문 유튜버가 되기를 결심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다양하게 안 가지고 있는 운동화를 좀 신어보고 경험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라님 이런 것도 리뷰해주세요. 이런 거 있으면 그런 댓글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 저는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뿅. Lately everything's trembling. All my shelters are opening.